등심 보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단 리포터 의욕 뿜뿜 권하영입니다. 여러분, 한우 좋아하시나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즙이 팡팡 터지는 우리 소고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취재한다고 바쁜 저를 위해 추석 선물로 소고기 한 판 줄 사람 어디 없을까요? 올 추석에는 한우 선물 세트 받게 해주세요. 한우 선물 세트 찾으셨나요? 누구세요? 저는 요리로 이야기하는 셰프 정찬희입니다. 그나저나 한우 찾으셨어요? 네, 제가 커피포트에 소원을 빌었더니 이렇게 셰프님이 뚝 하고 나오셨어요. 저 한우 먹고 싶다 했거든요. 아, 혹시 이걸 찾으셨나요? 어, 맞아요. 제가 먹고 싶었던 한우. 그러면은 진정 한우를 즐기실 수 있는 분인지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우는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였을까요? 한우니까 맨 처음부터?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딩동댕. 한우는 기원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던 품종이었는데요. 한반도에서 5천년 역사를 함께해온 뿌리 깊은 민족의 상징입니다. 역시 괜히 한우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었네요. 한우는 수입산 소고기하고 달리 대규모로 사육되지 않고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한 마리 한 마리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진다고 합니다. 아, 어쩐지 괜히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우 다 맛있지만 하영 씨는 어느 부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이 등심이요. 오, 역시 제일 많이 드시는 부위 중 하나죠.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마블링이 좋고 육즙이 풍부해서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생각해보면 선물용으로도 등심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요즘 명절 선물 트렌드는 한우죠. 등심, 안심, 그리고 국거리, 불고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원하는 부위를 맞춰서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석 선물로도 한우 제일 좋죠. 근데 사실 제가 유명한 요알못이라서 제가 구우면 뭐든 그냥 바싹 태워버리게 돼요. 소고기의 생명은 부드러운 텍스처인데요. 선물로 받은 고기 제가 맛있게 굽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빼서 이제 실온에 놔두시고 물기를 좀 없애줘요. 왜냐면은 구울 때 물기가 있으면은 마이야르 현상이 안 나요. 그게 이제 고기의 감칠맛을 최대한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금을 충분하게 이렇게. 근데 TV에서 막 이렇게 뿌리던데?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소금을 조금 높은 데서 뿌리면은 몰리지 않고 분산되게 골고루 뿌려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시즈닝이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네, 맞아요. 고기 구워질 때 육즙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 정도를 해도 굽다가 대부분이 씻겨져 나가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구울 준비는 끝난 거예요. 불을 줄여야 될 때랑 강하게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불을 최대한으로 올려줬고요. 프라이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좀 기다려주다가 프라이팬에서 연기 나죠. 기름을 넣으라는 신호예요. 기름을 좀 충분하게 둘러줄 거예요. 기름을 넣고 나서 후추만 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에서도 열이 나고 있잖아요. 고기를 튀겨주듯이 구워줄 거예요.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 하죠? 네. 살짝살짝 컨닝을 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구워졌지? 벌써 꽤 됐는데? 네. 네. 요게 적당하게 아주 좋게 익은 겁니다. 그럼 이때 한번 뒤집어주세요. 중요한 게 지금 아직도 최고 온도로. 아, 그렇네요? 양쪽 면이 맛있는 색깔로 변했죠? 그럼 이때 중간불로 들여서 고기 가운데까지 익혀줄 거예요. 저희 한우 등심 이렇게 맛있게 한번 구워봤는데요. 시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가지고 있는 마블링을 최대한 살린 구이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정말요?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한우 특유의 그게 향이 좀 느껴지거든요. 특유의 향이라면 혹시 마블링. 예. 등심도 너무 맛있었는데 사실 저 아직 부족해요. 이것도 빨리 구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근데 이 고기가 어디 부위인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젠 좀 어려운데? 등심하면 따라오는 부위 있잖아요. 아, 안심. 안심이 나왔죠? 네, 맞아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위죠. 안심은 안쪽에 위치해 있는 부위라 운동량이 적어서 가장 부드럽거든요. 살짝 구우면 가장 맛있지만 오래 굽거나 삶으면 질겨지니까 조리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안심 한번 구워볼 건데요. 옆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빼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한우 안심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굵기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시즈닝. 맞아요. 오,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아까처럼 불을 최대한으로 키우고? 맞습니다. 슬슬 연기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기름을 이제 넣어줘야 될 때죠. 오일을 이번에도 넉넉하게? 넉넉하게. 지금 이제 10초 정도 지났고요. 고기를 넣을 건데 좀 얇으니까 빠르게 구워서 뺄 거예요, 이 친구는. 네. 그리고 미디움으로 먹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갈색이 났으면 이제 뒤집어 줄게요. 안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물에서 익혀주고 앞뒤면 색깔이 나고 바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심도 완성이 됐어요. 셰프님 어서 잘라주세요. 네, 안심 한번 잘라드릴게요. 저 오늘 너무 호강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심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등심도 맛있지만 안심 특유의 그 담백함이랑 깔끔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네요. 저 하나 더 먹겠습니다. 그럼 저도. 셰프님, 네. 이렇게 다양한 고기 먹어봤는데 슬슬 조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소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집에 있는 재료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참기름 3큰술, 소금 1꼬집, 와사비 요 정도, 다진 마늘, 한국인 하면 마늘이죠.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간장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후추, 본인 좋아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하나 팁이, 전날 만들어 놓으면 훨씬 맛있어요. 마늘이 숙성돼가지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소스 잘 찍어서. 슬슬 뭔가 다르게 먹고 싶었는데 느끼한 맛을 이게 싹 잡아주는데요? 끝맛이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그동안 먹었던 소고기가 리셋돼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소고기만 좀 드시다가 소스랑 같이 더 곁들여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추석 선물로 한우만한 게 없죠? 소프라이즈! 이렇게 소프라이즈처럼 선물을 받았을 때 박스를 열고 선홍빛 빛깔을 보면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셰프님, 저 또 다른 부위 구워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또 다른 소고기 요야무 친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셰프님! 아니, 오실 때는 멋있게 램프에서 나타나시더니 가실 때는 조금 멋이 없으셨는데? 저 아직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한우 등심은 안심하고 드세요. 아, 뭐야. 안심은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 농로아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